오늘은 저 이걸 주워 왔어요. 막 유튜브 영상 보면 이것도 막 만들던데, 그쵸? 한국에서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분해해서 다 버리고 그 뭐지? 스피커 이제 건전지가 아니라 자석이랑 그 코일만 꺼낼 거예요. 이런 거 저희 집에 뭐쓸 일이 없죠. 일단 분해해 보겠습니다. 분해 영상이죠? 외국 분들은 이런 것도 이제 만드시던데, 그런 분들이 보면 참 낭비 같죠? 근데 한국에서는 요즘 이제 스피커를 거의 안 써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내장, 모니터에 HDMI로 이제 내장되기 때문에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버려주세요. 따로 스피커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로 이제 제출 했는데, 그래서 스피커가 빵빵하고 큰 거를 많이 썼죠. 그래서 아직도 외국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아직도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따지나? 따졌다. 이렇게. 오, 코일. 코일 건졌네요. 코일도 있네. 그쵸? 오, 코일. 득템. 그쵸? 음식 묻혀놓고.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생각 없죠? 생각 없으니까 기대도 안 하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빼도 되는데, 쇼트가 날수 있으니까, 감전 우려 있으니까 우선 방전부터 시켜야죠. 잠시 멈춰놓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만들고서는. 근데 진짜 많네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방전시키면 되죠. 그래서 혹시나 전기가 남아있으면, 그렇죠? 도선 타고선 나오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되죠. 이런데 이렇게 붙여보면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조금 전기가 남아 있으면 이게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 방전에 깜빡거리는데 깜빡거리는 게 없어요. 일단 이렇게 잘라서 하면 되겠죠. 선을 최대한 길게 잘라야지 이제 그 뭐지? 저런 트랜스 같은 거는 쓸수 있겠죠? 저 트랜스도 생각보다 살려면 돈이에요. 나중에 이제 트랜스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아놓는 거 아닌데? 이렇게 모아놓는 저거 취향도 없고. 그냥, 그죠? 이렇게 자르면 되고. 이거는 뭐쓸거 아니니까 써도 되는데, 쓸 필요가 없어요. 또, 그냥, 이렇게 빼면 되죠? 굳이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어요. 빠지면 자르면 되고. 그냥 220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금 요 단자죠? 단자. 단자도 쓸 일이 없죠, 저는? 자르지 말까? 잘라야죠. 항상 버려야 돼. 버려야 잘 살.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버려야 잘 살죠. 이런 것도 납땜 공부할 때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납땜할 때. 이제, 이걸 띄워서 이제 납땜도 해보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부품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주워다가 이제 떼고 붙이고 이제 연결해보고 그런 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싸게 뭐뭘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갖다가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구매하고, 우선 목적이 얘니까, 그쵸? 이 트랜스하고 이 안에 있는 스피커니까 어떤 분이 버리셔서, 여기 지금 이쪽에 밑에 박혀 있어요. 헛돌죠.
내지죠. 이 내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상자 같은 데 모아놓으시면 쓸수 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딴건 버려도 되는데 이 내지 같은 거는 바가 안 났으면 모아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 반찬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모아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쪽에 뭐 있겠죠? 이렇게 여기 있네요. 안쪽에서 내지로 박아놓은 거라서 이걸 이렇게 좀 손으로 안에 있는 내지가 고정되게 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돌려서 드라이버로 잡고 하던지. 여기 보시면 안쪽에 드라이버가 박혀 있죠? 아, 저 너트가 박혀 있죠? 그래서 이걸 잡아줘야 돼요. 지금 멈춰놓고.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라디오 벤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 사이에 네모 칸이니까 네모 칸에 돌아갈 수 없게 톱니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뺐죠? 맨손으로 하지 말고 장갑 끼고 하세요. 아무리 감전 안 된다고 해도. 먼지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쵸? 이것도 풀르고, 이제 어려운 거는 다 풀렀어요. 안쪽에 이제 그 스피커만 떼내면 되죠? 좀 구리 쓰려고, 구리 가격이 미친 듯이 비싸서, 이것도 지금 건졌죠?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많이 쓰던데, 120V에 12, 와. 1.25A, 뭐 드릴을 쓸 수는 없어요. 너무 약해서 1.25A짜리예요. 그래서 이걸 뭐 드릴을 쓰려면 증폭해야 겠죠. 그냥 그등 같은 건낄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걸로 쓰면 아무래도 이제 돈이 아깝죠. 왜냐하면 전기가 낭비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코일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낭비되니까 이것보다는 링코어가 좋죠? 링으로 생긴 거. 그건 좀 비싸요. 이것보다 조금 비싼데 그 전기가 덜 든대요. 조금 덜 든대. 대충 그러죠? 또 빼버리고. 빠지려나? 역시 빠지고 이제. 뭐 분해 영상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뭐 분해 영상이 뭐가 있겠어요? 그쵸? 아이고 이러다 사고 나죠? 이거 돌리다가 사고나 찝히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손으로 하면 안 돼. 도구로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할때 손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고수들은 진짜 그뭐 40년 경력, 50년 경력 정도 되신 분들은 맨손으로 해도 되는데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을 타고난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쵸? 다 똑같아요. 사소한 것도 사고가 크게 나니까. 이제 다 분했어요. 이게 문제가 안 뜯어지면 힘든데 딱 붙어서 안 뜯어지려고 하네요. 상관없죠. 이거는 뜯는 거는 무작스럽게 뜯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그 자석을 꺼낼 거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어요. 찢어져도 이렇게. 원래는 이거 스피커 요거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뜯으면 안 되죠. 됐다. 네, 뜯어지네. 이게 지금 이게 안 나오려고 하는데 전선이 안쪽에서 걸렸어요. 여기 지금 보면 뭘로 글루건 같은 걸로 해놨죠? 항상 말하지만 글루건을 하면 안 되죠? 실리콘, 네일 실리콘으로 하거나 전용 그게 있어요. 그걸 써야죠. 이렇게 꺼냈고. 항상 그러지만
이거는 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가 나중에 이제 쓰다 보면 작업하시다 보면 이제 은근히 여기 쓸모가 있어요. 여기가 이런 거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근데 일반적인 거의 없으니까 그냥 버리세요. 이제 다 됐죠? 이거는 뭐 쓰레기고. 아이고, 다 됐죠? 이제 이거 뭐 이거 분해 영상이죠? 우선 이것도 이제 이거 쓸까? 이거 좀쓸 일이 지금 있긴 해요. 이게 또 이제 저항이 이게 5kg짜리네요. 5kg짜리 저항인데 이게 또 필요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내비두고 이거 좀 따봐야죠. 그래도 일단 따는 영상이니까 따보고. 저 원래 이런 거안 쓰는데 좀 지금 고장 난게 있어서. 이거 또 헛소네. 다시 멈춰놓고. 너무 길어지니까 저거는 버리는 걸로. 괜히 이제 고장 났던 거 써서 이제 저거 할수 있으니까 테스트 하긴 되는데 그냥 그러죠. 오, 크다 우퍼가.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이제 전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래요. 항상 체크를 해야 돼. 전기 없어요. 근데 체크를 해야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거 까면 되겠죠? 굉장히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까야 되나? 그쵸? 이렇게 생긴 거는 올만해 봐요. 이렇게 잘안 생겼어요. 이렇게 고급지게. 이 뒤에 이제 커버로 덮어놔서 딸 수가 없게 딱돼 있는데 따야겠죠? 제가 필요한 건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안 따지는데. 일단 만만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건 입력선 같아요. 입력선이고 이건 출력선. 두 선이 이제 세 선으로 나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건 220이고 이거는 12V, 12V인데 3선, 그렇죠? 선이 세 개다, 그렇죠? 대충 그래요. 팔아먹어도 되겠네, 그렇죠? 이런 거 팔아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3,000원? 5,000원? 5,000원 정도? 그냥 중고면 2,000원 정도? 그 정도 팔아먹으면 되겠네. 요거는 이제 고장 안 났으면, 그쵸? 1,000원 정도, 3,000원? 얼마인지 모르겠네. 5,000원 정도 하려나? 이런 것도 10,000원씩 파는 것도 있어요. 중고가 아닌 거는, 그쵸? 자, 요거를 한번 까봐야겠죠? 다시 멈춰놓고.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 지금 못 가게 만들었어요. 가장 더럽다는. 이렇게 해서 안전히 그냥 박아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최후의 방법은 이걸 가열하는 거예요. 본드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달궈서 이걸 이렇게 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버려야죠. 아쉽지만 자석을 쓸수 있게 만들면 좋은데 아예 자석을 쓸수 없게 이게 본드로 그냥 빡 프레스해 버렸죠. 이렇게까지 뭐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게 되네요. 뭐 그래도 한번 가스레인지에다가 이제 해봐야겠죠. 한번 잠시 멈춰놓고. 오늘 영상은 별거 없죠. 아까 그거는 실패했어요.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고 요거 얻은 걸로 오늘은 끝을 내야겠네요. 그래서 대충 12V, 220V, 12V 낮춰주는 뭐죠? 트랜스, 대충.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감사합니다.